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뉴욕키다리쌤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용기를 넣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년 가까이 뉴욕키다리쌤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널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의 채널이고요. 그 내용의 이름은 뚱아일기라는 채널입니다. 제가 그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잠시 소개를 먼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한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뭐 각지 세계 여러 나라를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낙서라는 남몰래 하고 싶은 낙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해놓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남의 공책, 남의 노트에다가 몰래 낙서를 해놓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 일기장, 그리고 나의 메모지, 나의 다이어리에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어느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도 생각이 나는 대로 글을 써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하나의 영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뚱아일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드시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되시기도, 이제는 나이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서전을 만들기는 좀 과한 것 같고,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전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일들, 그리고 나의 기록을 남긴 이 영상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쉽게 볼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의 채널이 뚱아일기라고 합니다.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나레이션을 해드린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 타이핑을 하셔가지고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카톡이라든지 뭐 핸드폰에서 메모지에서 아니면 이메일로 문자를 그대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뉴욕키다리쌤에 있는 구독자 사연 보내기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연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으신 말, 지난 실방에 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내가 벽을 보고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중얼중얼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나의 속마음을 풀고 싶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상대가 인간이 아니더라도 인형을 하나 앞에다 놓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사람한테는 누군가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자, 그런 경우처럼 이름 뭐 거론하지 마시고요.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뭐 짤막해도 좋고요. 길어도 좋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습니다. 글을 써서 글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메일은 요 밑에 자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newyorknykidarisam@gmail.com입니다. 글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 나는 내 목소리를 한번 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영상 안에 목소리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세요. 소음 소리만 들어가지 않게 준비하셔가지고 녹음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 파일은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파일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오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이메일, 여기에 이메일 주소로 글 내용과 음성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수필집이라고 하죠. 수필이 뭔가요? 손 가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적는 게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나의 낙서, 그쵸? 쉽죠? 나의 일기, 그쵸? 네, 마음에 담고 있는 내 마음속에 매일 공책에다 적었었던 생활 계획표와 일기처럼 일기, 때로는 나의 수필, 그런 마음을 담고 싶으신 분들, 어느 누구한테도 열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요.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뚱아일기 낙서 컨텐츠입니다. 일기 컨텐츠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한테 그냥 막 떠들고 싶은 우리의 낙서장, 일기장이 될수 있는 뚱아일기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